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2019년도에 출시된 펠리세이드는 3년이 지난 내년 상반기에 상품성을 더욱 높인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페이스리프트의 정보를 한 방에 알려드릴게요.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서 디자인의 변경의 핵심은 바로 패밀리로 디자인 적용이죠. 내년 상반기에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도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디자인이 위장막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된과 동시에 대부분의 SUV에서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디자인을 적용하게 되었네요. 페이스리프트 실내의 가장 큰 변화는 운전자 공간입니다. 기존 펠리세이드는 12.3인치의 계기판과 10.25인치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제공되었죠. 최근 출시되는 중형급 EI 차량에서도 10.25인치를 넘어서 12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에서 사이즈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테스트 차량을 보면 계기판 쪽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포착이 되었는데 기존처럼 안쪽으로 들어간 계기판이 아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처럼 마치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인포테인먼트 쪽이 포착이 되지 않아서 정확히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해야겠죠. 또 다른 실내의 변화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에 있습니다. 기존 휠 디자인은 산타페 차량과 동일한 디자인이었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최근 출시가 되고 있는 아반떼, 투싼, 스타리아와 같은 최신 차량에서는 스티어링 휠 하단 부분에 손을 자연스럽게 올려놓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경을 원하시는 버튼식 변속기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트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는데요. 헤드레스트 영상과 등받이 상판 부분, 좌판에 있는 하단 쪽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 더욱 편하게 잡아주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패밀리를 위한 배려겠죠. 시트 좌판 앞쪽을 보시면 새롭게 정된 다이아몬드 패턴을 또렷하게 볼 수 있네요. 시트 하단에도 없었던 버튼 또는 커버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2열 시트에 전동 기능이 추가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8인승 차량의 경우 전동 기능이 제공되면 3열 승객의 무릎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동 기능이 제공된다면 2열 독립 시트 선택 시에만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차 시 유용한 원격 주차 보조 기능도 새롭게 제공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스마트키를 통해서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죠. 테스트 차량에서 꾸준하게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플랫폼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3세대 플랫폼은 차체의 강성을 포함해서 주행 성능까지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이 되었죠. 플랫폼은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기존 펠리스에 적용된 플랫폼은 2세대 플랫폼입니다. 최신 차량과 다르게 차량 바닥 쪽에서 보면 H형 프레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이죠. 이러한 디자인과 구조는 차량 충돌 시 안전에 있어서 좀 취약한데요. 최신 차량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3세대 플랫폼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세대 플랫폼으로 출시가 되었던 산타페 차량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우물정자 구조의 서브 프레임으로 변경이 되었죠.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이례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플랫폼 변화와 함께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하이브리드 엔진 출시 여부죠. 소나타와 K5, 투싼과 스포티지, 산타페와 소렌토 차량처럼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인기가 높은 차량들은 어느 한쪽만 먼저 적용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하이브리드 엔진이 먼저 적용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조사가 적용해준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